저희가 이제 성공 구성을 하기 전반적으로 소소한 복지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성공 구성을 하기 전에 얼마 정도 안녕하십니까. 함께 만드는 변화 비상의 부부 차혁입니다. 2014년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수면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는 그저 침묵해야 했던 우리의 모습에 좌절했습니다. 학교에 의한 셔틀버스 노동자 문제가 고용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몰상식함에 분노했습니다. 관정 도서관 공간 활용에 대한 의사협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되물어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를 잃고 떠나가야만 했던 학생 대표를 보며 우리는 또한 고개를 저어야 했습니다. 2015년,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고 학생으로부터 지지와 관심, 믿음을 부여받는 학생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2015년 관악의 변화가 필요한 지금 비상이 앞장서겠습니다. 비상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1년 뒤 관악의 봄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꽃피워질 수 있는 학교, 그 안에서 공동체가 모두 화목하게 어울릴 수 있는 학교 비상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비상 정후보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비상 정후보 서민혁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긴장을 상당히 많이 하신 탓인지 거의 연설하듯이 했는데요. 저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정책 간담회 같은 경우에서 사실 참여자 숫자에 상관없이 선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긴장되고 또 저희가 준비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네, 뭐 가슴 떨리면 사실 이제 하는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가분들이 많지 않더라도 저희 이제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나 또 거기에 대한 실행 부분 또 이것이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문들 해주시면 저희가 또 선거 기간 내에서도 반영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수정할 수 있고 좀 배우는 자세가 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만드는 변화 비상선본의 발언이었고요. 다음으로 학생을 위한 학생의 디테일 선본의 발언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선본 같은 경우는 어느 분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나요? 네, 디테일 선본의 정우 부분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생을 위한 학생의 디테일 정우부 주무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공간에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좀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뭔가 우리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사실 지난 11월 선거에 나왔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8천여 분께서 투표를 해주셨고 한 500표 정도가 모자라서 선거가 사실 무산이 되었습니다. 11월 선거가 지난 5년 동안 뭐 투표율 때문에 계속 무산이 되었었고 또 거기에 저희 단선이었던 데다가 또 그 전에 디테일의 잘못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렇게 많은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투표율이라는 것이 그저 디테일을 지지하기 위해서 투표율이 나왔다고 사실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투표율의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총학생회라는 공간이 서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또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투표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이제 비상 부부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관정도서관이 세워지면서 중앙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많은 또 논란이 있었고 또 관정도서관을 뭐 재학생과 뭐 휴학생과 졸업생 어디까지 또 개방을 시키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총학생회가 필요했던 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상이 되었든 디테일이 되었든
꼭 초등학생이가 세워져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일들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서울대 구성원들이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들을 또 모으고 또 생각들에서 어떤 갈래를 잡아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를 구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은 이제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테일 부 부분에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많은 말씀들 해주셨고 또 이제 정책 간담회를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마 두 선분 다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준비해서 나왔을 겁니다.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정책들이 지금 꼭 필요한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진짜 가능한가 본부에도 물어보고 여기저기도 물어보고 또 뜯고 고치고 회개하고 다시 쓰고 하면서 가지고 온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학부모들께서 봐주셨을 때에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선분 모두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수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자리 지켜서 저희 두 선분에게 큰 힘이 되시고 보탬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선본 구성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공약상 점검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 치중했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학생회의 기본적인 역사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이나 그 사건들에 대해서를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선거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는 대중성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 생각, 디테일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생활과 밀접한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잘 선거 때 논의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표로 연결될 수 있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사례 형태를 보면은 이제 학생의 조직 자체가 정말 이제 행정단위 형태로 좀 빠져버리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부에서 해야 될 복지단위 형태의 것들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현 상황에서 그 저희가 이제 학생회의 일원으로서는 사실 이런 말은 하긴 싫지만 여러 가지 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학생회의 재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학생회가 학우들한테 좀 더 학생 대표기구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형태적인 부분에서 이번 일단 57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학생회 조직 자체의 변화와 또 그 다음에 그 학생회가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구성원들의 이제 희생 형태나 거기에 더 이상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부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좀 말씀하신 사회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구분지어 왔던 저희는 이제 학생회 1.0이라고 표현했던 형태적으로 본다면은 그 뭐 운동권이냐 반권이냐 그냥 비권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비권 반권을 표방했던 때조차도 사실 학우들의 가장 지지를 받았던 것은 학생회가 소외계층이더라든지 아니면 특정 약자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나설 때였거든요. 지지율 자체에서도 선거 당시에는 어쨌든 이제 뭐 비권 정도라든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했었더라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거 부분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특정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뭐 사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지 저희가 생각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일반 서울대 학우분들은 사회참여나 시대인식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학생회가 대표성을 띄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더? 네, 저희 정 후보께서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네, 저도 좀 보충하는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학생회가 되게 단절이 심한 형태입니다. 어떤 뭐 선거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다음 이제 다른 선본이 이제 총학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계속 또 다른 단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계속 무산되다 보니 이제 총학의 사업이 이제 계속 지속되거나 이제 탄력을 받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것들을 한계를 좀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또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언론 분들도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다는 말이 정말로 무색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과연 모든 것을 학내에 있는 모든 이슈에 만족을 하고 있느냐, 또는 학생들은 과연 불만이 없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학생의 일원이기보다는 한 명의 유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이는 학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학생들은 학생의 자신들의 어딘가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지만 그 채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뭐 하면 예를 들어 뭐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라 하면 어떤 학생에도 들어주지 않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은 심적으로 그거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학생사회에서 문제가 계속 산적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서의 수면으로 드러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듯 지금의 우리의 문제는 학생회와 학생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올해의 학생회는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학생회가 보여주었듯이 어떻게 학생들의 관심과 지지, 때로는 비판과 견제,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러한 채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 2.0이라는 공약은 그렇게 장기적이고 때로는 우리의 뭔가 삶과 밀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비상선본이 과연 우리 지금 2015년에 산적해 있는 학내 문제들 또는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희롱 성폭력 문제 뿐만 아니라 관정도서관을 비롯되는 공간 문제 등과 비롯하여 여러 셔틀버스 노동자분들의 처우 문제까지 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급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4월에서 11월 총학생회 결성 이후에도 11월 이후에 우리 학생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어떻게 긍정적인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역할 역시 하는 것도 올해 역할이라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 역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학내 언론분들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보시기에는 아 너네는 그래서 지금 뭘 하겠느냐 라고 뭐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일 역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 비상선본 말씀 잘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디테일 선본분들도 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11월 선거를 나왔었고 이번 또 선거를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뭘 원하고 학생이 그러다가 이제 1호 학번 친구들 이제 센터 가서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얘들아 학생 초등학생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안 됐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대학 꿀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학생일이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너희가 이런 학생일을 내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학생이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뭔데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선본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그 학생들과 학생회 간의 거리가 굉장히 또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팠고 또 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시정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삶 속에서 그러니까 총학생의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거기에서 가깝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갇혀서 거기에만 매몰되는 정책을 내면 당연히 안 되겠죠. 디테일이 가지고 나왔던 정책도 굉장히 많이 행정적이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정책들 보면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교수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학부 대표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총연, 달, 그리고 이제 총학생회 연석회의까지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를 대리해서 이야기를 듣고 수집을 하는 것, 그리고 2차 피해를 막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조사위가 인권센터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조사위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생처 그리고 이제 교무처에서 열린 징계위에서 징계가 때립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내려집니다. 죄송합니다. 징계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센터가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불신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센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다시 신뢰를 할 수 있고
어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졌을 때 교무처에 가가지고 징계위가 열리는 거, 그리고 징계위에서 어떻게 징계가 돼,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가 학생들이 공유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미 이제 그 학생 소통팀을 통해 이제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속마음 셔틀도 비슷한 겁니다. 많은 초등학생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만 드리는데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없습니다. 속마음 셔틀은 퀴즈라는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에서 원래 한 학기 프로젝트성으로 시행을 했었던 정책입니다. 아마 스누 라이프에도 보시면 찾아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기록물이 남아있거든요. 아직도 서울대학교는 2014년 21세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수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을 총학생회가 또 받아서 하고 이것이 총학생회 사업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수업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차별성 발언들이 좀 근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퀴즈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은 뭐였냐면 실제로 거기에 있어서 오프라인적인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웃팅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을 가지고 왔고 총학생회가 교실을 실제로 방문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는 그들이 못하고 그들이 한계점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줬던 부분들을 총학생회가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삶에 밀접한 문제지만 저희도 정말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정책들을 가지고 나왔고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총하게 할 때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다르게 또 이제 정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또 정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후보님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울대전화에서 해주신 질문의 의도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의 총학이냐 아래에서 위로의 총학이냐 그 총학의 어떤 정체성은 뭐고 왜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맞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정책을 하나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근로자 학생 확충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근로자 학생을 늘리면 좋겠다라는 그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그 사실은 약간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장학금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학금을 늘려달라고 하는 데에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 입학생들은 점점 그 소득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득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양극화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주위에 있는 그 후배들을 보시면 돈을 쓰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 없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점점 자기 자신이 돈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즐길 거리를 포기해야 하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분명히 눈에 띄는 것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장학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장학금을 늘리는 형태로는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액 장학금은 그 애초부터 그게 그 이중 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만약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해서 무기공개 장학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학내에서 근로장학금이라는 형태로 다시 또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죠.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등록금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에서 학교에 내는 납입금을 제외하고 거기 들어가는 생활비, 이를테면 렌트비, 이를테면 숙식비, 문화를 향유한 어떤 그런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할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등록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획처장님이나 이제 그분들도 이제 처음에는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근로장학생을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한 이야기 사실 되게 많이 놀라셨고 사실 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총학생회 혹은 학생사회와 관심이 있고 또 그쪽에서 움직였던 친구들은 그런 걸 짚어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당시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전국에 있는 대학의 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의 강력한 등록금 동결 반응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성회계가 법인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기성회계 소송을 걸 수 있는 인원 자체가 거의 남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현재 재학생들이 다 기성회계 소송을 걸 수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비상협의 소송을 한 번에 걸기 시작하면은 각 대학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겨울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각 대학에 있어서 등록금과 관련된 산정돼서 이거를 꽤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아주 유리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끌어야 한다. 우리가 본부랑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더 끌어서 각 우리가 만약에 선제적으로 아주 낮은 퍼센트 정도의 동결 혹은 아주 낮은 퍼센트 정도의 인하를 끝내버리면 그 뒤에 있는 다른 대학들의 타격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대학 나오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대학에서 등록금이 나오는 그것까지 보게 되면 다시 거꾸로 서울대학교 등록금을 협상하는 데 있어도 협상력이 생긴다 라고까지 이제 플랜을 이제 짜고 제시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던 거죠. 이제 뭐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연석회의 요청에 의해서 저는 이제 위원 교체가 돼서 이제 끝까지 이제 하진 못했지만 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나가는데 대학의 등록금이 절반을 깎여야 합니다.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허황됐다는 것이죠. 저희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 구성원 중에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아 근로장 학생은 왜 확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지지를 기반으로 더 나은 것을 더 뒤의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가 애초에 대학의 등록금이 절반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그 친구들조차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는지도 모르고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또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면 위에서 아래로 제시하던 시대는 사실은 이제 많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 같고 뭐 다른 학생 정치 조직이라든지 혹은 뭐 스누라이프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디테일의 뭐 철학의 부재라든지 큰 거시적인 어떤 관점이 없음이라든지 어떤 시야의 좁음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지만은 저는 사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서울대학교 안에서는 그 시야가 좀 많이 트여 있고 아주 멀리까지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보고 있다고 해서 멀리 있는 것을 제시한 것이 결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같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한 걸음 혹은 그보다 더 짧은 반 걸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시해야만 서울대학교에 있는 구성원들과 다 같이 소통하면서 아 그래서 총학생회라는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총학생회라는 공간이 나와 소통하는구나 아 총학생회라는 공간이 왜 이렇게 필요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 디테일이 지향한 아래에서의 위로의 총학생회입니다. 그 자치펀드 같은 경우에서의 그 개념에서 좀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제 초기에 그 고민했던 부분은 학생회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사실 예산 부분에서 좀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기획사 형태에서 좀 지금 막 이루어지는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으로 일단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자치단위 활동에서 이게 학생회 사업도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일반 학우들 우리 이제 구상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형태를 이제 그 홈페이지 안에서 좀 담아서 그러한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관심 이렇게 뭔가 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디자인 쪽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담고 있는 내용을 좀 담았거든요.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그 뭐 관악을 보궐선거 SNU 초청 토론회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저희 이제 문제되고 있는 그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뭐 대응 책자 발간이더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담았으니까 그것을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두 가지 다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먼저 디테일에 여쭤보셨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검은 총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에서 나왔었냐면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소소한 복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나 총학생의 서울대학교 총학생이면 사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도 있고, 또 총학생,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돕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의 어떤 연대 요청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회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응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당시 디테일, 그 작년 디테일의 평가가 괜찮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호불호가 갈리했었냐면 세월호 엔진 때였습니다. 세월호 엔진 때 또 많은 분들은 괜찮다고 해주셨지만, 또 많은 분들은 서울대학교 깃발 들고 그냥 저거 나간 그냥 막 나가는 게 괜찮은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따져보다가 그게 갑론을박이 됐을 때, 그게 갑론을박이 된다고 해서 이걸 나가냐 마냐를 가지고 전체 총투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총투표를 하는데 다시 또 행정적인 시간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식의 어떤 그 시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의제가 다 나왔을 때 좀 더, 그러나 세밀한 단위까지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우리 고민을 하고 고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과 반에서 의견 수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되면은 뭐 이를테면 정말 그게 아주 절차적으로 정당한 뭐 이를테면 선거 투표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카톡에서 의견 교환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라도 과 반에서 그 저희 과에서는 어떤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 이런 식의 의견이 좁혀지면은 그래도 어떤 학내에 있는 어떤 그런 논란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당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해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저희들이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이 그냥 학생사회보다도 학생사회를 사실 책임지고 움직이는 대표자들이 어떤 이 생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효용성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쳐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전체 대중한테 나오기에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이걸 이해를 잘못할 뿐더러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 생리를 아는 사람들 안에 있어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절차적으로 맞는 것이냐에 대한 많은 호불호가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그 공약 자체는 폐기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튼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뭔가 절차적으로 합당하게 의견 수합을 하기도 하면서도 또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선배분들 때는 되게 학내 이제 자치나 이런 것들이 매우 활성화됐던 때로 저는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야 이제 우리가 대표를 선출하고 과반 단위에서 기층 단위로부터 대표를 선출하고 또한 단대 역시 대표를 선출한 이후에 어떤 권리의 이임도 가능했으며,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의 학생회는 그것들이 매우 힘듭니다. 기층 단위에서 과반 대표가 과반 대표가 없는 경우도 매우 많고요. 과 내나 반 내 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회의가 있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어떤 간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권리도 이임하고 우리의 의견도 대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것의 한계를 이번에 비상에서는 약간 직접 민주주의적인 속성을 곁들여서 상고적인 관계로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기층 단위를 부정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학생의 어떤 속성, 구조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 그것들로 매우 이제 대표분들이나 많은 대표분들이나 학생의 활동을 하는 집행부분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상보적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반 단위에서 저는 오히려 뭐 모든 사회적인 의제에 대해서 투표에 붙였을 경우에 뭐 직접 민주주의가 이후에 이제 간접 민주주의로 바뀌면서 대두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정치적 피로감이 들기 되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투표를 독려해야 하고 또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요즘 피로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과반 단위가 기층 단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명부상으로는 과와 반에 속해 있지만 뭐 복학을 한 학생이라던가 또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과반의 행사에 몇 번 참여하지 못하면 거기에 이제 나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대 학생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형태 또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동의를 구하고 대다수의 어떤 인정을 받는다면 그건 총운이 그러니까 총학생 운영위원회의 어떤 의결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이제 저희는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현실적인 어떤 지금의 어려움을 이제 좀 극복하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아까 설명하신 그 스누 자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의 사업, 그러니까 총학생회가 제안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있는데 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러한 단체를 위해서 이러한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그 제안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돈이나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매우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과반 단위라던가 아니면 속하지 않은 다른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참여하고 그런 행사를 이어나간다면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금지하거나 뭐 하면 비판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회 그리고 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네, 이제 추가적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그 스누이톡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보는 내용들이 이게 그 이제 제가 그 영국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의견 제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를 좀 검토해서 잘 되고 있는 상황적인 걸 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총학생회 이제 의견 제시 게시판 그래서 제가 명칭은 원래 스노톡으로 하고 싶은데 스노톡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칭으로 다시 넣었던 건데 이러한 형태적인 부분도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 넣었던 부분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민주집중제라는 표현은 표현상의 그 실수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좀 의도적으로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저희가 완벽한 대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선출이 되어도 그 구성원들의 최대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의견 수렴이 되고 그다음에 그 대표자가 그 의견을 약간 대리하는 형태라든지 지금 학생의 구조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인데 사실 이제 뒷부분에는 그 의결이 구성이 되면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완전히 이제 그 뜻에 따른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완화시켜서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게 적당한 단어를 쓰지 못했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러한 형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했던 거였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초반에 이제 저희가 선봉끼리 공유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썼더니 이제 내용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디자인상의 표현이다 보니까 그 뒷부분 처리현황 같은 경우 보면은 담당자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러니까 총학생회에서 모든 것에 다 의견 수렴을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과반 대표한테의 접근성을 좀 느껴주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만남이더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으면 의견 제시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이라는 공간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의 해소가 좀 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굳이 또 이제 플랫폼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총학생회에서 사실 이런 기반을 좀 닦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과반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단대도 될 수 있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논의가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PHX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소통이 그러니까 소통이라기보다 이제 의견 개진이 어떻게 되었으면 이제 스누라이프에서 시작이 되었죠. 네, 그 스누라이프에서 이제 얘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댓글 중에 인권센터에 가지 마, 인권센터 신뢰할 수 없다. 근데 저도 개인적인 그런 이제 제3자로서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인권센터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고 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해로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지 징계가 내려가려면 인권센터에서 조사 보고서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 지금 이 두 평행선에서 어떻게 이걸 좁혀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신고서를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당장 인권센터를 신고해서 가지는 못하겠다. 근데 피해자들 이야기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고 또 그래서 의견을 개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초안생회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있어서 그 제안을 했었던 거였고요. 현재 피해자 X는 검찰 쪽으로 먼저 신고를 했고 검찰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서 지금 3차 공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4차 공판 이제 거의 결판이 될 것 같은데 1심이 결판이 될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징계가 내려가려면은 본부랑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만약 이번에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한 거는 이 피해자 X 집단 말고 이제 그 외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거였고 그 학생들은 협조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인권센터. 근데 피해자 X 쪽은 그걸 원치 않았었던 거죠. 다른 해결 방식을 원했었던 거죠. 일단은 플랫폼을 먼저 제공을 하고 이 피해자들이 모였을 때 자기들이 어떤 해결 방식을 원하는지에 대한 협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본부 논의 지난 피해자 X처럼 피해자 X 쪽에서 징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대본부 몇 논 그러니까 대본부 논의를 요청을 하셨어요. 면담을.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처랑 교무처랑 인권센터장을 만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지금 할 수 없는 방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대리해서 피해자들을 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당장 인권센터를 갈 수 없다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신고서를 제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잖아요. 아 그리고 좀 저 도청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인권센터와 청소생의 어떤 신고서의 기능이 서로 배치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진 않고요. 그게 서로 상부적 관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생의 일치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제 인권센터에서 있는 많은 노하우들을 또 습득을 해야 하고 또 이게 또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인권센터가 학생들이 믿고 그쪽에 의지할 수 있는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피드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두 선본 다 가지고 온 정책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두 선본이 어떤 정책들을 같이 또 다르게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시했었던 게 이제 4개였죠. 스텝 4개로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가장 논란이 됐었던 K교수 공판 징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위원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학생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권센터 내에서 인권센터장 면담을 했을 때는 그냥 본인들 이제 표현에 따르면은 아 있기는 있다 우리도 있고 있는데 이제 학기별로 한 번에서 이제 두 번 회의에 참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이상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처음 했었던 게 이제 조사위랑 징계위 학생위원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어떤 학생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아 그거는 뭐가 복잡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그래서 어렵고 막 그래서 말을 계속 돌리시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라고 했었던 거는 지난번에 이제 학생처장 면담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물고 들어가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 협의체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 내에서 어떤 걸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형태는 대강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뭐 처음이나 마지막쯤에는 이제 처장님급의 이제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되 그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한 달에서 한두 번 정도의 회의를 규칙적으로 가지면서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 걸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실무진 책임을 질 수 있는 실무진 정도의 참여를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K교수 공판과 징계 모니터링은 지금 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반드시 선례가 될 거거든요. 서울대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독립은 굉장히 강조하세요. 이 세 단이다. 우리는 인권센터도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고 우리는 학생처 하에 어디 소속이 될 수가 없어서 일단 거기에 짝대기가 그어져서 이렇게 밑에 하위 기관으로 들어가 있지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학생처럼 경무처럼 가도 그건 인권센터 소관이다. 우린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징계비만 열릴 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질문하신 분께서도 그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인 독립이 일어나려면 지금 현재 인권센터장님 이제 교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그분도 교수님이시고 교수 사회에 들어가 계시지만 그리고 굉장히 또 공정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교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걸 학생들이 원하고 그게 해결 방안인지 그래서 공론장에 대한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이 외에도 뭐 교수 징계가 이제 한동안 이제 2년, 국립대학 경우에는 3년 뭐 이러한 논의들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일단은 교무처 하에 이제 학생처 하에 이제 있는 기구라고 표시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기관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권센터를 어디에 둬야 하고 어떻게 독립기구화 시킬 거고 그래서 그 표만 봤을 때도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고 이를 위해서 규칙적인 면담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이러한 공론장 그리고 여기를 뒷받쳐 줄 수 있는 공론장이 형성이 되어야지 학생들이 실질로 무엇을 원하고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네, 질문자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학생들도 궁금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될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지를 해 나가야 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디테일 그 부호 김보모 김보미 부분 죄송해요. 제가 맨날 사실은 이제 사석에서는 이렇게 존칭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뭐. 네, 이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김보미 부모님도 충분히 그 고민이 됐고 아마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있었을 때 그 다른 부분에서 좀 교수 사회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뒀었는데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이게 이제 다른 사안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봤을 때 이제 사건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그냥 뭐 기사라든지 이런 게 직접적으로 안 접해봐도 이게 또 연속적이었고 또 장기간이었다라는 판단 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판단을 못 내리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내용은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또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의 의도가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것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두 해당 선본이 충분히 고민을 한 것 같지만 이게 이 사안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아니라 이게 이 사안들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나 아니면 어떤 선언적 의미로라도 이제 공약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두신 건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2014년이 정말 기이한 해였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저는 네 건이 발생한 것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이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또한 구조적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렇게 성적인 문제가 이렇게 성적인 것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러면 아마 뿌리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어떤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갑을관계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누군가는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학점 또는 대학원생들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어떤 지도교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그 암묵적인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학생들은 그것을 내재화하였고 이것이 과연 성폭력인지 또는 성희롱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스스로가 이제 하게 되고 기분이 나빴다 하더라도 맞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이제 언론에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졌는데
보이는 해결책은 매우 미진하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인권센터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의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재.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러한 비슷한 제도적 접근에 기인을 했지만 표현은 매우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여기에 보면 뭐 대응 방법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저희가 돼 있을 텐데 뭐 이 부분이 혹시 너무 흔한 것은 아니냐, 이게 무슨 구조적 접근이냐 라고 질문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아까 나왔던 그 질문들, 이게 만약에 성희롱인지, 이것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성폭력인지 아닌지, 내가 과연 기분이 나빠해야 할 것인지, 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학생들이 이제 또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지침이나 우리 최소한의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응 매뉴얼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되었고 이런 것들은 뭔가 처벌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시정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인권센터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접근해야 하는 통로가 되게 다양할 것입니다.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인권센터의 어떤 기능을 뭐 총학생회가 대체하거나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인권센터가 가지고 있던 기능의 단위를 해체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능 단위의 어떤 신뢰가 잃었다고 해서 기능 단위를 해체하는 것은 사실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뭐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해체되었듯이 매우 간단한 일이지. 하지만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그 기능 단위들을 좀 더 신뢰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심의위원으로서 학생의 대표 조항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이고 뭐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경험상에서 알 수 있듯이 언제든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당선이 된다면 저는 이것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징계 기간이나 어떤 심의 기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 점차 참여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그 잠재적인 피해자, 즉 학생이나 어떤 누군가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잠재적인, 그러니까 현 어떤 교수와 교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성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기관에 관한 어떤 그 하위 조항을 보면 그 공직과 관련된 유관기관에서는 매 의례적으로 그 성폭력과 관련된 예방 교육, 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수와 교직원들의 성폭력, 그 성평등에 관한 그러니까 교육 이수는 매우 현저하게 낮은 실태입니다. 단순히 온라인으로 그냥 해서 체크하고 행정실로 제출을 하면 그것은 이제 그냥 처리가 된 것이죠.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인권센터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교수와 교직원이라면 매년 정례적으로 이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또는 이렇게 오프라인 형태로 이수를 받도록 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떤 인사 고과의 과정까지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학생 대표로서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예방적 조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이제 혹시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언론에서는 해당 학과에 막 카메라 같은 것들을 들이밀고 이제 주변 학생들에게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한번 취재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역시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이 성과 관련된 범죄라는 것은 되게 묘하게도 어떤 강도나 상해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선악의 구분이 되는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잠재적으로 이것을 아 네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그런 2차 피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어떤 성폭력이나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언론의 개별 취재 및 보도보다도 이제 공식적인 총학이나 어떤 인권센터 협의를 통한 공식적인 보도와 대응을 통해서 2차 피해를 줄여나가자는 어떤 학칙 개정까지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담기가 사실 매우 예민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도 이제 절충한 상태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전달이 어려우셨다면 네, 그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